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발리에 왔습니다. 오늘 과정은 안 보여드렸지만 오늘 발리에 와서 힐링 겸 촬영 컨텐츠 하려고 왔는데, 우선 처음으로 컨텐츠는 우선은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또 나 때문에 이렇게. 아 또 여기 팬분 중 한 분 중에 또 택시 태워주시겠다고. 아 야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저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세계 희귀 도감 유튜버 분이랑 같이 왔어요. 와 호텔 가기 전에 지금 이게 망고스틴 용과 두리안 있고, 이거 특이하네. 어 관리 오자마자 첫 생물 발견. 우와 오 까먹었어? 다 드셨어요? 와 과일이 맛있어요. 자 곤충을 잡아,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촬영을 위해서 여기 우리 형님께서 주문을 해놨는데 촬영 이후에 다시 가져간대요. 근데 지금 야간이라서 촬영을 바로 하진 않고 밥을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곤충 촬영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와 치킨 파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와 그리고 야 어, 뭐야 왜 뭐야 야 어, 뭐야 왜 뭐야 쥐 지나갔어. 이거 키우는 거 아니야? 수족관이 있는 곳에서 어묵을 팔고 있습니다. 피시볼. 지금 물어보고 지금 구경을 하는데, 이야 이거 한국에서 못 보는 색깔입니다. 약간 잡이인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가물치 있어요. 가물치. 근데 뭐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틸라피아 새끼 문양이 이렇게 있나요? 근데 틸라피아 같긴 하다. 틸라피아 아조인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청수 만들어서 군붕어랑 오스카랑 다 섞여놨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아로하나 있어요. 아로하나. 아로하나까지. 야 실버 아로하나 있네. 이게 여기서 아마 제일 귀하지 않을까. 용품들도 이렇게 있고 되게 귀엽죠. 네, 베타도 이렇게 판매합니다. 베타는 어디 나라를 가든지 간에 똑같이 보관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품들도 있고 전체적인 전경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어묵을 사서 갈게요. 으이그 어딜 가나. 뭐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아빠랑 이제 수줍어나 가지고 이거 사고 그러는 거는 막. 오 아, 진짜로 여기 똑같이 합니다. 산소 넣어서 이렇게 봉달해서 가져가십니다. 야, 자 여러분들 여기는 발리인데 지금 곤충이, 원래 이게 다 발리에 사는 곤충들이 아닌데 어제 헌터분들이 두고 가셨어요. 여기 이제 형님이 아는 헌터분이시고 촬영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촬영을 위해서 갖다 주셨습니다. 이거 저기 가서 자연광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와,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버게티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이제 핵사종 중에 하나인데, 와 살짝 물었는데 너무 아프다. 이 턱 보세요. 이게 사슴 뿔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핵사종 중에 이제 버게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흡사한데 얘는 이제 라이노세우루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곤충인데 바로 얘는 알키데스처럼 생겼지만 유리세팔로스라고 하는 이제 자바에 서식하는 사슴벌레입니다. 여기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근데 넓적 사슴벌레랑 똑같은 이제 돌코스 속에 속하는 친구인데 와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광 받으면 정말 이쁜 게 뭐냐면 단연코 얘네들이에요. 야 얘네 여기 붙여서 보면 진짜 멋있어요. 우와 얘네가 이제 코카서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뭐 키론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얘가 10cm 정도 되는 장수풍뎅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비슷한 종으로 따지면 이제 모렌캄피 또는 아틀라스인데 코카서스가 최대 사이즈 종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랑 이제 앙데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힘이 센 장수풍뎅이 중 하나입니다. 얘를 한 마리만 꺼내서 한번 붙여볼게요. 우와, 야, 배 빨간 거 봐봐. 얘네 이렇게 하면 얘네가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진짜 엄청 싸웁니다. 얘네가 이거 보세요. 이것도 또 바로 살라고 하죠. 와, 진짜 크면서 대형종인데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이 등하 채집으로 제가 잡은 경험이 있거든요. 얘네는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톱이 박히거든요. 이거 억지로 잡았다면 살갗이 찢길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종은 이제 오돈톨라비스라고 하는 종 중에 벨리코서스라고 합니다. 얘네도 자연에서 잡아봤는데 정말 매력 있는 종 중 하나예요. 실제로 얘네가 굉장히 색깔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종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뭐 달만이라든지 스티븐시 멋쟁이 사슴벌레라든지 뭐 등등 있어요. 와, 이 더듬이 떠는 게 지금 경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연광 받고 하니까 얘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이 사슴벌레가 있는데 와, 멋있는 종이 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메탈리퍼인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메탈리퍼를 채집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오, 야, 날아가면 안 돼. 오, 순간 날아갈 뻔했어. 다음에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나왔어? 야마.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기 있는 곤충들을 사육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키우고 싶으시겠지만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참 신기하죠? 이 헌터분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꼬마 넓적 사슴벌레라고 해서 에거스 종류가 사는데 이 에거스 종류가 우와,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턱을 모으면 여기 별 모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와, 진짜 있네. 이야, 얘 진짜 생태랑 자연에서 한번 만나보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이리 와봐. 자연광에서 한번 보자.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자연 속에서 만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인데 그때 한국에서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많이 봤었거든요. 얘가 이제 추억의 곤충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이제 자바 특산종이라고 해서 넓적 사슴벌레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턱이 휜 종입니다. 거의 8cm 넘게 성장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사슴벌레인데 개치각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두점박이 사슴벌레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잖아요. 이 크기가 거의 7cm까지도 성장하고 우리나라 두점박이도 거의 7cm까지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멸종위기 보호종 2급이라서 채집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도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 야, 자바에서 이렇게 잡아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연광 받으면 예. 그게 뭐예요? 오, 뭐야? 어디가? 이게 뭐죠? 비단바구미 유폴루스라는. 어디 사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파푸아에 살아요. 파푸아뉴기니요? 우와, 근데 진짜 이쁘다.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왕바구미 아시죠? 그 친구랑 크기가 비슷하고요. 색깔이 엄청 이쁜데 아, 여기 아까 있던 거 얘네들이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우와, 이게 바구미 종류라고 합니다. 사실 바구미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발색을 지니고 있는데 얘네 날아다녀요? 절대 안 날아던데? 한 시간 넘게? 아, 진짜요? 진짜 이쁘긴 하다, 색깔이. 파푸아뉴기니 그 섬에서 왔대요. 현재 굉장히 그 분쟁 지역이어서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서 헌터분들이 또 잡아다 보내주셨나봐요. 이야, 참 이쁘죠? 아, 너무 급작스럽게 와서 종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구미예요. 이야. 짜라란, 바로 입벌레입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입벌레인데 진짜 귀엽다. 필리엄이라고 하죠. 잎사귀벌레. 어떻게 보면 해충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벌레 있죠. 걔네랑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잎사귀를 이제 갉아먹고 살아가는 벌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갉아먹었네요. 누가 갉아먹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갉아먹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빅잼이 한번 곤충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앞다리 있잖아요. 이 앞다리로 오요. 와, 얘네 엄청 와 붙이자마자 싸우네. 새들이나 다른 야생동물들이 할 때 이 발톱에 있는 가시로 적을 공격을 합니다. 와, 이걸 아직 안 끝난 건가? 끝난 건 아니지만, 야. 붙이자마자 싸우네. 오우, 실제로 엄청 힘이 세가지고,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히구나, 싸움. 전투적이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우리나라 장수능 있죠. 저는 사실 전세계 곤충 중에 우리나라 장수능이 가장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장수능이가 헤라클레스 장수능이를 이겼다라는 그 영상도 이제 전설의 영상이 떠돌아 다니죠. 와, 아무튼 이게 엄청 다양하진 않은데, 그래도 와, 이게 와서 이게 본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뭐 아마존 채집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버게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또 근소한 차이인데 라이노세우러스라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턱 끝에 있는 이 네치가 좀 다른데, 이 버게티 같은 경우에 두 갈래로 이제 끝이 나눠져 있는 반면에 이 이 라이노세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턱 끝에 네치가 하나로 일자로밖에 없어요. 실제로 일본의 추앙전이라 해서 여기 있는 곤충들 있잖아요. 이게 싸움을 시켜서 어떤 곤충이 가장 셀까 그런 것도 실제로 하고,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사슴벌레랑 이제 곤충들 싸움 많이 시켜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나쁘고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로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사슴벌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산 또는 뭐 충남권에 있는 사슴벌레를 서울로 옮기는 것도 사실 지역별의 고유한 특성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데, 그거로 옮겨서 방생을 하거나 그런 거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유 DNA가 섞이기 때문인데, 아무리 같은 종일일지라도 지역 로컬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나뉜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희가 진짜 절대 살아있는 채로 가져갈 마음 전혀 1도 없고요, 헌터분들이 있다가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제가 슬라이시 가서 채집한 영상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 이거 안 봤네. 이제 제브라라고 하는 사슴벌레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좀 이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육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뭐 제브라나 옥시 이런 거 채집 영상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 아유, 여러분들 썸네일 찍어야죠. 아유, 유튜브 하지 마세요. 손가락 찢어질 것 같다. 와, 아파. 떼는 게 문제예요. 아, 망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뗄 수 있나요? 큰일 났다. 이거 붙이는 거는 붙였다 쳐요. 이제 큰일 났어요. 테이블 같은 데 놓고 걸어가게 하자니까. 그게 제일 아무래도. 여기다가 해주세요. 이게 콘텐츠다. 뒤로는 안 갈 것 같아. 그렇게 하면 화내잖아요. 오만하지 말랬지. 떼주세요. 자, 이거 떼는 요령이 있어요. 우와. 아니요, 가능해요. 야, 싸우지 마. 싸우면 힘주거든요. 1타 2피. 나이스다. 아, 1타 2피. 오케이. 오케이. 찍혔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떼줄게요. 야. 아, 근데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손에 올려주고 신고시켜줘야 이제 몇 년 뒤에 보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제 보기 싫어요. 잘 가라. 와, 여기 빨갛게 된 거 보이세요? 실제로 여기도 뜯기고. 이거는 양호한 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게 찍히면 피 많이 나요. 거대 곤충 코카서스라고 하는 장수풍뎅인데, 야, 좀 놔둬라 얘들아. 야, 놔둬. 오, 됐다. 와, 드디어 꺼냈다. 피가 나오고 있었구만.